마지막 키스는 언제? 아, 저요? 5년 전? 질문을 뽑아도 그런 것만 뽑으세요. Why? Why not? 하이. 제가 지금 앉아 있는 게 보이시죠? 하나하나씩 채워지고 있는? 좀 더 기대해 주세요. Hey, yo. 안녕하십니까. 빨리 봐봐. 내가 했어. 아메리카노? 그러면 그게 뭐 같아? 보리차 같니? 원서 왜 안 와? 알바스 지각. 알바스 지각. 알바스 지각. 안녕하십니까. 내가 너를 위해 해둬요. 아이들이 오기 전에 코피를 할 겁니다. 이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. 이거 약간 그런 건가요? 엣지? 어때? 내가 준비한 선물들? 너무 좋아요. 별로야. 아, 왜 왔니? 그래서 안녕이야? 바로 이런 비슷한 이유. 반가움의 안녕과 작별의 안녕. 나는 그냥 사장. 참. 이. 그래서 저희 이제 뭐예요 오늘? 오늘 손님이 오잖아. 난 사진에 관심이 많으니까 포토 월 같은 포토 스팟? 여기서 꾸밀까? 생각 중. 이거 네. 뭐야? 이거 뭐 왜 끌고 온 거야? 이거 간단한 게임들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보드게임류? 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. 어? 해볼래? 아니야. 진짜 무서워요. 해봐. 저 물 젖었으니까 살짝 더 아플 수 있어. 아니야, 진동이야. 진동으로 해놨잖아. 알바스. 성인이시죠? 네, 성인입니다. 알바스의 마지막 키스는 언제? 아, 저요?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. 아, 왜 생각? 3, 아, 그러네. 2. 3년 전인 것 같습니다. 3년 전이요? 어, 잠깐만. 3년 전이면 고등학교 1학년 있네. 보셨죠? 좀 진실된 사랑이에요. 되게 사랑을 빨리 했구나. 야, 여기. 아우, 나서. 나서. 스티커는 어디 보라고? 어, 근데 이건 전신샷 나와도 될 것 같은데? 아, 왜? 너 그럼 포즈 좀 안 하면 안 돼? 이 공간에서 찍는 분들은 다 포즈 취하면 안 돼. 아니, 정말 지나다 털썩 앉았는데 누가 딱 찍은 것 같은 느낌. 자연스러움이 약간 빠지면 안 되는 거야. 근데 이게 또 카메라랑은 다르니까. 찍는다. 가만 좀 있으면 안 돼? 가만 좀 있으면 안 돼? 뭐 하는 거야? 아, 자연스러운 거 추가하신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어. 아, 사실 움직이. 아, 오케이, 그러면? 그러고 가만 있어. 근데 스파 시면 뭔가 이렇게 스팟 같은 티를 안 내고? 응. 그럼 어떻게 알지 여기가 스팟인지? 아, 여기다! 아, 여기다 걸어놓으면 안 돼? 단체 사진 찍어서? 뭐였을 것 같아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우리들의 사진 이거를 꾸미고 있고요. 여러분도 앞으로 우리 여기를 와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여기다가 손님 오시면은 이 여기다 빈 공간 채울까? 손님 사진으로? 어. 그래? 짜란! 어떻습니까? 저는 지금 이걸 꾸미면서 정말 행복해졌어요. 아, 안녕하세요. 저희 화영생님 맞으실까요? 손소독제 해야 돼가지고. 예, 그렇대. 저희 또 조심해야 되는데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오도대요. 되게 어색하다. 제 친한 형. 근데 보라는 이미 알아서. 여기는 알바생. 네, 맞습니다. 허원서. 아, 허씨예요? 무슨 허씨예요? 어, 어디 오시다? 어디 오시세요? 김혜호 씨요. 아, 김혜호 씨군요. 아, 그럼 안 친한 걸로 안으로 들어가실까요?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. 공사 중인데 포토존을 하나 만들었어요 방금. 뭐? 어디요? 하이. 네. 어? 근데 되게 잘 나와요. 포토존이라고? 여기가? 네. 안, 그, 뭐 앉으셔도 되고 그냥 서셔도 거야. 되고. 그럼 앉아요. 아니 앉으면 안 돼. 안 돼. 아, 앉아도 되고 서도 된다. 이렇게 있을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하나, 둘. 아, 근데 왜 자꾸 브이 하시는 거예요? 보라,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. 다시 진짜 다시. 아니 이제 끝났어요.
아니 뒤를 안 하면 어색해서. 여기가 근데 우리가 그 라디오 하는 거고 여기가 그거. 여기서 커피를 하고. 커피는 누가 만들어? 나, 이 애들이랑 다. 여기는 약간 놀이방처럼 만든 건데. 이거 사진 찍어도 돼. 이런 거 되게 잘 나와. 사장님. 네? 제가 인싸 케이크 만들어 볼게요. 인싸 케이크? 사장님 혹시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? 여기 도넛을 그냥 쌓는 거거든요, 이쁘게. 이렇게 해서 말해. 음식 앞이니까. 우와, 야 대박이다. 아직 기본이 안 돼 있네, 나는. 알아, 나도 알고 있었어. 우와, 대박이다. 안녕, 지빈이. 안녕, 형아. 안녕, 형아 딱 끝나고 형 처음 봤는데. 너 깜댕이 돼 있었을 때. 파란색 비니 쓰고? 그게 처음인가? 맞아. 안녕은 영원한 나나나나나나 지금 이게 케이크야? 짱이죠? 와 이제 요즘에 또 핫한 케이크인데 저희가 도넛을 사서 도넛을 쌓아서 이렇게 먹는 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. 밖에서 사온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손맛이 있는 거죠, 손맛이. 하나, 둘, 셋, 넷. 저 손님을 환영합니다. 저 손님을 환영합니다. 이게 뭐죠? 사랑하는 원주기에 저 손님을 축하합니다. 저희가 덕담 한마디 듣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적응도 안 되는데 덕담 한마디. 우리 그럼 서로에게 할까요? 갑자기. 좋은데? 나만의 공간이 생긴 걸 너무너무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우리 각자에게 얘기해주네. 각자 그냥 이렇게? 네. 내가 얘기해줬죠, 이거. 차 타는 척. 할게. 갑자기 말. 잘하지, 나. 근데 전에 통화로 CM송 해주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? 강요는 아닌데 필요해요, 저희가. 적어도 두 곡 정도? 왜냐면 하나는 예비여야 하니까. 투표로. 나도 이거는 안 해보긴 했는데 이렇게 돌려서 구름 모양 왼발 쪽에 가깝지. 여기다 대도 돼. 이거 이렇게만 서 있는 거지. 안 넘진 거 가위바위보. 거기 오른발 하트. 네, 저는 오른손입니다. 이걸 아, 끝났어요. 아, 끝났어. 끝났어요. 안 돌아갔잖아. 안 돼요. 이거 돌아잖아, 반. 왼발별. 자, 다시. 오른손별. 방해하겠다고? 오케이, 간다. 왼손. 잠깐만. 망했다. 망했다. 잠깐만, 망했다, 이거. 들어와도 돼? 좋아. 나 다리 아프니까 빨리 들어가. 왼손 나왔는데 또. 조금만. 네, 그럼 저 돌릴게요. 오른발 클로버. 신나게 쓴다. 야! 신나게 쓴다. 야! 야! 징그러워. 렛? 야, 나 또 왼발 나왔는데? 그러면 왼발을 그 문양 다른 거에다가 옮기시면 돼요. 뭐야, 그건 이거 경우면 안 되는 거예요? 자유롭게 옮긴다고? 지저분해. 이렇게 안 해. 아니 왼발에서 왼발을 옮겨야 되니까. 여기 안에서 시작해야 돼? 밖에서 시작해야 돼? 아니 그건 상관없어. 그냥 왼손이 이 안에만 들어가면 돼. 거기. 여기 누우실래요? 그래 원래 너가 먼저. 예? 여기 누우실래? 누우라고? 아 뭔가. 어떻게 해? 내 아래서 찍어줘야 웃기지. 맞아요. 나도 안 모습이야. 혼자만의 시간. 혼자만의 시간. 이거 그럼 이거 하자. 너 또 한다고? 아니 이게 하는 이유가 있어.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몇 개만 갖다 놓을 거야.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게 재밌었잖아. 아 나 처음엔 재밌었는데. 아 룸을 안 가르쳐주고 갑자기 나보고 탈락됐다고 하니까. 네, 우리도 몰랐으니까. 너 몸 닿았을 때는 다 막 괜찮아 이러는데 내가 발 떼니까 그건 안 돼요 이러고. 그래서 나 걸린 거 아니야.
나도 몰랐지. 허영생의 마지막 키스는 언제? 5년 전? 5년 전?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거 하자. 또 마지막? 전기 이거 지빈이 전기. 아 이거 아 전기 세게 해야 되는데. 아, 나 박지빈은 작곡가 허영생님의 진실된 팬이다. 네.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따라다녔어. 진짜 팬입니다. 했을 때 전기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어.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따라다녔어. 진짜 팬입니다. 괜찮. 그 정도라고? 와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. 와. 아. 여태까지 15년간 속였던. 와 근데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쉬워? 자 사과의 포옹을. 지금까지 속고. 지빈이가 어렸을 때부터 동방신기보다 SS공이 더 좋다고 막 그랬었는데 동방신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5분 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며 찾아다녔다. 작은 실수도 있었지만 그것들이 모여서 아주 거대해지겠지. 작곡가 허영생 씨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.